이 성경에 사실 법적으로는 장남이 이거야. 장남이 이제 상속권이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장남들이 다 글러먹었어. 그리고 둘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야, 결국. 그것은 이 상징적으로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에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해요? 율법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율법이 먼저 와야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알게 된 사람은 은혜를 받을 테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구원에는 율법과 은혜가 반드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요한복음 1장에도 이제 예수님이 모세 다음에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고, 모세가 먼저라는 말은 또 뭐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먼저고. 그러나 율법은 구원 못해. 그거를 이제 첫째는 안 돼라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원은 두 번째 오는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지. 그래서 첫째는 항상 뭐예요? 진학하고 둘째가 은혜며 은혜를 상징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은 철저히 첫째 아들을 어떻게 때려부셔요. 아시겠죠? 철저히. 그래서 가인 첫째고 아벨은 둘째지. 그래서 첫째는 율법이에요. 왜? 가인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러니까 나는 아벨보다 더 많이 갖다 바칠 거야. 그래가지고 곡식과 과일과 막 이거를 추럭으로 교회에다가 바쳤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 얘기도 자세히 하면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 때도 첫째 아들은 누구요?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그것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해 버렸게? 아이 주겠다는 말은 아들을 만들어라는 말인가? 우리가 알아서 기라는 말인가? 그래가지고 알아서 긴 것이 이스마엘이야.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들을 만들어내라는 것 같아. 그러면 사라는 애기를 못 낳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지. 그럼 사라가, 아들을 정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내 몸종, 하가를 후처로 들이세요. 그러고 하가는 뭐예요? 그게 하고 싶어서 한 거야? 하기 싫은데도 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거야.
그래서 생긴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나이가 충분히 든 뒤에 이제는 도저히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아브라함도 사라는 90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부부간에 아들을 만들 수 절대로 없을 때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유전자를 조절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잉태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만들 수 애를 탄생시킬 수 없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내가 주는 아들은 이것은 내가 선물로 주는 것이지 너희들의 노력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라는 그 철저히 너희가 뭐 임신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한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 그걸 인정하고 있을 때, 즉 나는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 탁 주는 것은 뭐를 이제 그거를 우리의 구원론.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다 성령을 주셨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철저히 무엇이다? 은혜다. 라는 것을,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는 이스마엘과 이삭, 그다음에 이제 이삭 때 와서는 에서와 야곱. 그래서 자꾸 첫째는 율법을 첫째 아들은 다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두 번째 오는 아들이 이제 차남이 이제 은혜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아담은 첫째 예수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냐. 바로 그 때문에. 왜 아담은 뭐를 선택해 버렸어? 율법을 선택해 버렸지. 그래서 그 구조를 여러분이 성경은 철저히 그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 그렇게 기록해놨어. 그래서 왜 첫째 아들은 다 망가지냐? 그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 첫째는 율법이야. 그리고 그 첫째는 모세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 모세, 그 다음에 은혜는 예수. 이렇게 딱, 그 구조. 자,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율법. 율법은 뭐예요? 모세. 여긴 첫 번째 왔고, 이 첫 번째 오고 난 뒤에, 여기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할 때, 은혜는 예수. 그래서 이렇게 첫째로 오고, 이건 뭐예요? 둘째로 왔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그 구조대로 쫙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걸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구원자 예수가 왔다. 오셨다. 은혜가 왔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대조해서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구별을 딱 해가지고 첫째와 둘째를 딱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참 성경은 참 멋있어요. 이제 그래서 어디를 봐도 딱 같은 구조로 돼 있어. 어디를 봐도. 자, 이제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워.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이삭이 가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삭이 묻는 질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뱃속에서부터 얘 둘이는 안 맞다는 거지.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요? 섬기리라 하셨다. 자, 그러면 강한 족속은 누구를 어느 족속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이제 다른 족속은 이제 그 이방인들이죠. 그 해산 기한이 천적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 첫 번째 나온 자는 붙고 정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그랬고 아주 열이 많고 불쌍하고 털도 많고 그 다음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고 나왔어. 왜 팔꿈치를 잡았을까?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첫째가 되고 싶었던 아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남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막 내 먼저 나가려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야곱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첫째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었다는 얘기야. 결국 야곱이 원하는 첫째가 되고 싶은 것은 누가 이루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어떻게 야곱이라고 했다. 이 야곱이라는 뜻은 별로 안 좋은 뜻이에요. 자꾸 지가 아닌데 뭐요? 자기가 하려고 막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뭐예요?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을 뭐 속일 수도 있고 이런 야곱은 아주 꾀보 또는 얌체 뭐 이런 말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주로 몸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사냥하고 이런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렇게 뭐 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조용하고 주로 뭐 하고 살았다? 방콕하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생각인 하고 그러니까 에서는 그 믿음이 좋은 엄마나 아빠로부터 무슨 이런 교육을 받을 시간이 별로 없고 벌써 태생부터 밖에서 막 노는 거 사냥을 특히 좋아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입장은 누가 마음에 들어요? 장남이 마음에 들어. 씩씩하고 힘들 좋고 뭐 사냥도 잘해오고 또 이삭은 그 큰아들이 잡아온 그 사냥감을 요리해서 그게 그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삭은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렇게 됐어. 형이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번역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형이 동생을 뭐예요? 섬기리라. 즉 동생이 큰 자가 장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분명히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래서 성경요. 그 번역을 써놓은 대로 다 믿을 수가 없어. 이것도 심각한 문제야. 번역자들이 자꾸 자기들의 의견을,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성경 기록된 대로 이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는 영어를 하니까, 이제 영어 성경과 비교하면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영어 성경은 the elder는 형이란 뜻이에요. older, elder 다 같은 말. 형이 뭐요? 섬기리라 serve 누구를 younger, 더 어린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큰 자가 약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번역하니까, 이상하다, 그랬죠. 자,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맞아요. 결국 그렇게 됐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어. 자,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다? 야곱이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리브가,
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됐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뭐 아버지를 속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에서는 결국 야곱이 장남이 될 것이고 에서는 형은 어린 자를 그렇죠 동생을 섬기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부터 기억을 해야 돼. 이걸 기억을 안 하면 자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뭐요?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고 받았다.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충실한 사람이에요? 엄마 리브가나 아버지 이삭은 다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네. 그를 알고 있는 엄마 아빠야. 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야곱이 죽을 거렸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몹시 지친지라. 이날은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허탕만 친 거야. 그리고 배는 고파 죽겠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다. 이제 북다는 뜻입니다. 에돔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요? 몸이 불그스레하고 혈기가 좋아. 그리고 이제 붉은 죽은 아마 이 팥죽을 뜻한다고 그래요. 팥죽이 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가 되게 고프니까 그래서 팥죽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항상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뱃속에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야곱으로서는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장자권이 더 중요한 거야. 자기가 먹고 싶어서 팥죽을 만들었지만 근데 이제 형이 딱 들어와서, 야, 배고파 죽겠네. 야곱, 동생아, 그 죽 좀 내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다 하고, 뭐예요? 형의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바꾸려면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뭐 장자권이 뭐 그렇게 중요해? 오케이? 나 장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형은 어떤 사람,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으면 중요한 거는 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의 명분보다는 지금 내 욕구를 어떻게 충족한다면 대의 명분을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는, 그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끓인 죽을 자기가 못 먹더라도 뭐예요? 어떤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가 굶고도 뭐예요? 이거를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이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상당히 육적이고, 야곱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에서가 말하기를, 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 상속권이 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예,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뭐요? 맹세했더라. 나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뭐요? 나한테 넘기고 이 팥죽을 먹는다라고 이제 맹세했어.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엄마 리브가, 엄마 리브가와 이제 아버지 이삭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아버지가 정식으로 이제 손을 얹고 어떻게 복을 선언을 해야 돼. 장자권 네가 모든 상속권은 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거는 남아 있죠. 그래서 에서가 자기의 장자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았어. 그래서 둘 사이에서는 끝난 딜이야.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 상속권을 뭐 했더라? 경하게 여겼더라. 그런 대의명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그때그때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하면 그게 제리다. 그러니까 에서는 벌써 영적으로도 장자 상속을 받을 뭐예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그렇죠. 역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뭐예요?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돼버렸다. 자, 이제 그 둘, 야곱과 에서의 둘 사이의 문제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으로 갑니다. 드디어 이삭이 상당히 늙었어요. 그의 눈이 침침함으로 그가 볼 수 없었더라. 눈이 잘 안 보여. 그가 마다를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죠? 이삭이 말하기를, 자, 아들 에서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바라노니 네가 가진 뭐 도구들, 무기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내게,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네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 27장 4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에서에게,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에 문제점을 여러분이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조건적이에요. 네가 사냥을 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거 먹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축복하게, 장자권을 축복하러 하고 죽겠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이 축복이라는 것을 어떤
항상 자기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뭐 자격,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축복을 받는 식으로 이삭이 에서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뭐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에서는 자기 힘이 좋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탁 해서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나보고 응, 너 참 큰 공을 세웠어. 나는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제 이런 조건적 신앙밖에는 에서가 가진 것이 뭐예요? 없다는 얘기야. 그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는 엄마 리브가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다 들었습니다.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습니다. 자, 여기에 리브가가 들었다는 말은 이제 이게 엿들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오랜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로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해야 돼. 그렇죠? 야곱을 장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거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오기 바로 직전에 부부가 이제 의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곱을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장자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럼 에서가, 난리를 치고, 그러면 이게 다 가족 전체가 위험했죠. 그렇죠. 그 시기를 어떡하냐 하다가,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언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이제 부부가 의논을 하다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다,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에서는 들로 나갔습니다. 자,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보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자, 들었는데 그대로 이삭이 에서에게 향해서 한 얘기를 그대로 여기에 반복합니다.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장자로 축복하게 하라 하셨나니라. 왜 요 말 그대로 했을까?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도 에서를 진짜 장자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조건적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형 에서는 너도 알다시피 육적이야. 그래서 구원이란 건 장자권도 어떻게 해서 받으면 돼? 다 사냥해서 아버지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저를 축복해 주시죠. 축복이란 건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은혜로 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어떻게 받은 거야, 배워서.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 형의 영적 상태는 이렇다.
좋다. 그냥 큰 공을 세워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영적 상태다. 이건 아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 야곱아, 지금부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래서 지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가장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겠다. 야곱은 별미도 만들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 그럼 엄마가 아버지의 입맛을 잘 아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그거를 아버지께 어떻게 갖다 바쳐라. 먹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염소 두 마리가 죽어가지고 지금 별미가 돼서 아버지가 맛있게 먹을 별미가 돼서. 요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상징해서 그 피를 이제 야곱은 죄인이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피를 아버지께로 죄인이 가져가면 나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뭐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네가 장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자, 네가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털이 없고 매끈한 사람인데, 혹시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를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그의 모친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의 저주는 내가 받네. 요게 예? 다시는 리브가가 야곱을 못 만나잖아요. 그렇지. 요게 이제 어머니가 내가 대신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어머니의 지금 이 리브가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 죽으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참 이건 영적으로 깊은 얘기입니다.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즉 이 저주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왜? 거짓말한 형벌로 어떻게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의 저주는 누가 받아주는 거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자,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 아닙니다. 뭐예요? 죽음이에요. 왜? 죄인은 어차피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는 죽어라. 그것을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고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 때문에 죽어야 돼.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지켜야 구원받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겠다고 하니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모든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 항상. 그것은 뭐요? 율법 지키는 게 체질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우린 체질이 다 변질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단 말이야. 안 죽으려면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우린 율법 못 지키니까,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살까,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돼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네가 너는 장자예요, 아내야? 아내요. 그렇죠. 근데 네가 가서 지금 장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믿고 하라는 거야? 이 엄마를 믿고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 예수의 죽음을 믿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리브가가 네가 죽어야 될 죽음, 네가 받아야 될, 네가 거짓말로 장자라고 나섰으니 그 죽음, 율법의 요구, 그 저주는 엄마가 받을 거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야. 아시겠죠? 이거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받을 저주는 뭐예요? 내가 받으리니.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저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모든 야곱들, 죄인들의 저주를 뭐예요? 엄마가 대신 받아. 예수님이 대신 받는다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염소 두 마리를 잡아오느라 하니 그가 가서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누구의 말을 믿었다? 엄마가 자기의 그 거짓말한 죄죠, 그렇죠? 그 율법의 요구를 거짓말하면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대신 책임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즉 예수님이 내 죄를 책임지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거를 믿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에서는 아버지는 내가 잡은 고기를 좋아해. 내가 잡아서. 에서는 믿는 거 없어. 내가 사냥을 잘해서 가져와서 맛있는 거를 해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뭐요? 장자로 삼아 주실 것이야. 그거는 에서는 무엇으로? 행함으로. 야곱은 뭐요? 야곱은 행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말 믿은 것밖에 없어. 엄마 말 믿고 엄마가 시킨 대로, 그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로부터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너희 밖에 기대할 것이 없어. 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리브가가 그녀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옷은 에서의 옷을 입혀. 그래서 우리도 뭐 입고 나가야 돼? 예수님의 그 양의 뭐요? 양이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은 그 가죽 옷을 입고 나가야 돼.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니까. 그 의인이 어린 양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죽고 남겨놓은 뭐예요? 그 양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 너는 의롭다고 하겠소.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하겠소? 내가 입고 나간 자기 아들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었으므로 그 말은 내가 그 가죽 옷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므로 나를 아들로 받아 주신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부위에 뭐예요? 다 붙입니다. 그래서 뭐 애서는 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팥죽을 들고 그 요리를 별미를 들고 아버지한테 나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자, 이 18절에서 이상한 거 안 보여요? 목소리만 들으면 아들 알아 몰라? 알지. 속아준 거예요. 속아주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이 속아줘서 살아요. 왜?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얘기야. 네가 누구냐? 그러면 야곱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야. 아버지는 야곱은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뭐요? 어제 뭐 이런 목소리인데 야곱은 무슨 목소리? 아버님 이런 목소리야.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누구냐?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너는 에서가 아닌데, 너는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아닌데, 혹시 내 아들 예수가 너에게 준 의의 옷을 입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아니.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뭐요?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 거짓말이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요? 믿음으로 거짓말하다는 얘기야. 왜? 아버지는 자기 아들 예수를 내 대신 죽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뭐야 아들로서 받아 주신다는 믿음, 믿음을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 예, 자, 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강관이 일어나 앉아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게 하소서.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락을. 실제로는 우리는 아직도 뭐요? 아직도 우리는 부활하고 재창조 받을 때까지는 아직도 뭐예요? 이 몸은 죄의 몸이야. 사도 바울이 말했더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이야. 이 죽을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냐. 나는 아무리 잘 하려 그래도 잘 되지가 뭐예요? 않는구나. 선을 행하려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뭐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여 버리. 그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 때 탁 성령이 뭐라 그래요? 아,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었잖냐. 그래서 구원받는지 받는 거지. 네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뭐요? 아니다. 야, 그래서 이제 자 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기를. 어떻게 사냥을 하려면 한참 시간이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니까 이삭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만져보고 봐야 되겠다. 이 말은 뭐요? 목소리는 아니다 이 말이야. 본인은 맏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에서 맏아들이 아니다. 그다음에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뭐라? 옷 입었냐, 안 입었냐?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소리는 아직 죄인이라니까. 에서가 아니야. 야곱이야.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야. 그래서, 그 옷, 이제 만져보자는 것은, 이제 옷도 보고, 그렇게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뭐라고? 목소리는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된 게 아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해쳐 주신다고 여겨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무슨 어떻게 대답해야 돼? 저는 하나님의 아들 상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민재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말하라 이거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삭은 속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너는 야곱이야. 그런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믿음으로 나 앞에 왔으니까, 그리고 너는 그 믿음이라는 뭐 의로 의의 옷을 뭐요 입고 나왔으니까, 목소리는 아니지만 너는 내 아들 예수의 가죽옷을 입었구나. 그러면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어떻게 여겨 주겠다 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손을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일도다. 왜? 에서의 손에는 털이 있으니까. 야곱의 손은 맥긴 한 손이야.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골치 아픈 말이 하나 나오네.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뭐죠? 분별했어 안 했어? 분별했잖아. 그렇죠? 목소리도 분별하고, 털도 만져서 분별하고, 그렇죠? 이 분별하지 못했다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하고, 지금 야곱은 가짜 아니야. 우리는 다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야, 우리.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진짜라고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칭하여 준단 말이야. 그게 칭의야. 그렇죠? 그래서 칭의를 너는 진짜다 하라고 일단 하나님은 불러주시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짜하고 칭해 주시는 이 가짜하고를 분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진짜로 뭐요 여겨 주시니까 분별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 분별 못하다면 그 말이에요. 왜 분별을 했잖아. 목소리 분별을 했어 안 했어? 그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분별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안 하시면 아. 근데 이거 한마디 가지고, 분별하지 못했더라 말 한마디 가지고, 이삭은 야곱에게 완전히 뭐예요? 속았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복도 뭐예요? 속이고 받아도 그게 유효한 것처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아니, 복을 어떻게 속여서 받냐? 아빠로서 이삭이, 아이,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뭐요? 무효! 그럼 끝나잖아. 그렇죠?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나는 너한테 복 못 내리겠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걸 안 하는, 안 하는 거야. 지금 야곱은. 속이게 한 사람을 리버가인데, 그렇잖아요. 그 리버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리버가하고 이삭은 다 알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삭,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은 야곱으로 장자로 축복했다. 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삭을 속인 게 아니고, 이게 이삭과 그러니까 막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를 그토록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도덕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데, 도덕적으로는 그건 틀린 거예요. 비도덕적이지.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도덕적 기준으로 보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도덕적이건 비도덕적이건 간에 무엇이 선이냐 하면 내가 선 쪽으로 가서 가는 것이 그게 선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를 거의 다 지나서 어디까지 왔다? 여리고까지 온 거야. 그래서 그동안 여리고 백성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어. 그 강력한 제국,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이거는 이 어떤 인간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있어 없어? 없어.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뭐 해방시켜서 자기들이 나왔나?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을 다 이제 소문으로 들은 이 이방 족속들 중에 여리고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 그 여리고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장녀 라합, 기생 라합. 라합은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누구도 그 1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해방시키어서 이까지 인도해 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럴 때 리브가는 무엇을 알게 됐냐고 하면, 와, 나는 이 장녀 생활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가 없어. 나는 죽을 때까지 장녀로서 살다가 장녀로서 죽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는 판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얘기를 그 탁 듣고서는 그것도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엄청난 소문.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도 뭐예요? 이런 죄 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믿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잖아, 거짓말. 여리고 방첩 부대에서 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 근처로 왔다는데 못 봤냐?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자기 집에 숨겨놓고 뭐라고 그래요? 저 절로 갔다고. 그거는 도덕적으로 거짓말이지. 도덕적으로 거짓말이건 어떻건 간에 누구를 위한 선택이요? 하나님 쪽을 선택,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것은 도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선택한 것이야. 그러니까 라합이 그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건데 믿는 믿음을 행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은 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요. 라합 거짓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그 도덕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 여리고의 우상을 선택했느냐. 라합은 선택을 하되, 뭐를 걸고 선택했다? 목숨까지. 왜? 이게 탈로가 나면 뭐예요? 그 거짓말 탈로가 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야. 죽음으로. 그런 행함을, 믿음으로 행함을 선택한 거야.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리브가가 뭐, 거짓말, 이거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관찰을 깊이 해봐도, 에서는 육체적으로는 힘도 좋고 하지만은 이 영적으로는 뭐요? 이 뭐 장자권이 뭐 필요해? 지금 배고픈데 이제 이런 차원의 아들이니까 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 믿음으로 실행하면서 사는 인간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삭과 야곱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것도 딜까지 했단 말이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 그다음에 그 태어나는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어떻게 이 에서에게 그 맡기냐 이 말이야. 그렇죠? 에서한테 맡겨놓으면 이제 그 이삭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콩가루가 되는 거지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힘만 줘면 돼.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동생이 형을 뭐요? 즉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의 손이 형의 에서의 손같이 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었냐, 뭐요? 안 입어. 입었으면 분별 못해. 그 얘기야. 자, 이삭이 말하기를, 자,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삭이 야곱한테 말하기를, 네가 정말 내 아들 예수냐?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는 야곱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목소리는 야곱이라 그랬어. 아버지 사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네가 정말로 에서 맞냐? 그럼 모르고 묻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 목소리는 내 야곱인 줄 알고, 그리고 다 엄마 리브가 하고 이미 뭐요? 이미 짜고, 그거를 뭐 짠다는 말은 도덕적으로는 뭐 좀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정말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네? 그렇죠.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야곱 보고 이삭은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내가 속고 있지 않다. 이거를 알려줘야 돼. 만약 야곱이, 나는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뭐예요?
속여서 받은 것만, 이거는 평생 뭐요? 아버지를 속였다. 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 텐데, 이삭이 네가 참말로 애선가 물었을 때는 뭐예요? 우리 야곱이 탁 들으면, 아, 아버지가 속은 것은 아니구나. 나의 무엇을 물어보는 거요? 믿음을 물어보는 거야. 믿음으로 장자 에서라고 네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내 아들 에서냐 하는 것은. 그래서 아니 야곱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는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요? 야곱 목소리지.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야. 네가 믿지? 너는 에서 아닌 걸 알지만은 너는 그 하나님이 옛날부터 예언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너희 형은 주먹만 믿고 살고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국은 장자다. 그렇게 믿더라. 라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러하니다. 아, 이것도 도덕적으로는 뭐요? 도덕적으로는 거짓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도덕이 더 중요하면 뭐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비도덕적 그건 다윗하고 똑같아요. 아들이 죽었냐? 죽었습니다. 오케이 끝. 나는 이제 통곡도 안 할 거고 뭐요? 기도도 안 해. 자 목욕물 대표 새 옷 가져와 밥상 차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볼 땐 이상해. 그렇죠?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울고 불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시던 이제는 밥 먹겠다. 도덕적으로는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신앙을 하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요. 그러므로 나중에 다윗이 욕들을 먹게 안 먹게? 왕이 좀 이상해. 이게 죽고 나니까 뭐 이제 통곡도 필요 없고 이게 믿음의 표현이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성경 자꾸 우리는 도덕과 믿음을 자꾸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믿음은 이게 복잡해요. 뭐 도덕적으로 하면 저도 죽일 놈이에요. 호르몬이를 놔두고 뭐요? 뉴스타트 한다고 온 세계를 만들고 어머니 만날 시간이 없어. 도덕적으로는 자 사람들이 뭐래, 자야 불효 자식. 애들도 돌볼 시간이 없다고. 그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줬으면 뭐요? 사명을 줬으면 하나님께 그 부분들은 다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모나 처자식이나 이런 걸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거는 처박아 다 버린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 네가 돌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걔네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 너는 그들을 나에게 맡기라.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아들 위해서도 하나님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래 가지고 다 저는 계속 뉴스타트의 사명을 띄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 이상으로는 말이야. 가족은 다 버려버렸어. 그 마음은 이해를 못해. 너는 이제 정말로 내가 너를 장자라고 이제는 인정하는 것을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아빠 나는 믿습니다. 이 순간이야. 그래서 자 야곱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니 야곱이 이삭 아버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냄새, 옷냄새는 누구 냄새요? 에서 냄새야. 옷냄새를 맡고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옷냄새로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의의 옷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받아 입었어. 맞고 그에게 축복을 하며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야곱을 축복 장자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제 축복을 장자로 축복을 하고. 결국 이 야곱은 이제 누구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의 조상이 돼버린 거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 형 에서가 그의 사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요, 이거 잡아왔습니다. 먹고 축복해 주세요. 야, 이 순간이 이삭과 리브가는 뭐예요? 걱정됐던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에서 목소리 알아 몰라? 알죠? 알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냐? 상황 끝이 돼.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도 마음이 아파한나 안 아파? 큰아들 진짜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장자 우리 믿음직한 힘도 세고 덩치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버지도 마음이 아파 안 아파?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더라. 이삭이 아주 뭐요?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지금 무슨 척해요? 모르는 척. 속은 척하는 거예요. 왜 속은 척해요? 그 아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입장이 하나님과 이 아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힘든 걸 누구랑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는지 야곱은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나 복 취소 안 했어. 이제 여기서는 야곱한테 내가 속았다는 식으로
그 속을 리가 없지.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뭐요? 아, 에서의 마음이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삭은 그 복을, 복의 대상을 어떻게 바꾸지를 않아요. 야곱이 계속. 그래서 에서가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아버지, 나에게도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네 아우가 강교함으로 와서 네 복을 뭐요? 빼앗아갔다. 여기는 이삭이 무슨 단어를 썼냐면, 간교함으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간교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간교함은 네 복을 빼앗아 갔다. 이 말은, 너는 복받을 존재가 아니었다. 사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만약, 이삭이, 이놈의 새끼가 나를 속였구나. 이제, 그랬다면 어떻게 돼? 취소! 하면 되잖아. 그 취소했게, 안 했게? 안 했으면 돼. 다 알고도 취소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할게? 자, 이삭은 계속 그대로 얘기하고, 에서에게 말하길,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주인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은 그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다 이제 끝났다.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 내 아버지야, 아버지께 나도 복 주십시오. 그 복밖에 없습니까? 야곱한테 준 거.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 보라, 너의 처소는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의 칼로 네가 살 것이며, 너는 힘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결국은 뭐요? 네 아우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새끼 야곱이 새끼 이제 들키기만 잡히기만 죽여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야곱 보고 도망가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이렇게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삼촌에게 가라. 그럽니다. 그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좀 일단 거기 가서 살아라.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야곱에게 어떻게 다 끝까지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야곱은 속였고 이삭도 속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장난이지. 에서도 에서는 진짜 형편없는 놈이야. 팔았는데 또 뭐 억울하다 이랬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분명하게 누구에게 야곱인 줄 이제 다 알았어. 알고 야곱에게 또 다시 재확인하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야 성경답지. 저는 옛날에 야 그럼 나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네. 이게 야곱이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참 고민 제가 많이 했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경을 쫙 앉아서 조용히 깊이 파고 또 파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 얘기를 탁 이해하고 나니까,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보통 조건적이며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사기로 받는 거야. 그렇지. 아, 제일 완전한 인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대. 사기 아니요. 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대.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늘 천국 얘기지 지상의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 얘기니까 성령이 필요해. 우리가 그거를 믿기 위하여.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혹시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아 너무나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뭐요? 얘기하라 이거야. 뭘, 뭐로? 배짱으로. 뭐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넌 아직 뭐야? 아직 속에 더러운 게 많은 이상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고 하나님도 나는 의인 이상구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상구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는 못하실 리가 없죠. 그거는 구별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 참, 믿음을 아주 자세하게,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긴 얘기예요. 참. 그래서 이 구약이 뭐 없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구약은 폐기되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어. 응? 왜 가보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구약에 율법이 있는 거고 그 율법은 구원에 뭐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건 뭐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구약은 이런 면에서 보면 아주 이것을 이제 이것도 한 개의 사건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은 요즘에 나는 이 얘기는 하나의 우리에게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뭐예요?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걸 폐기되어야 된다? 저는 반대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도덕적으로는 뭐, 안 될 말이지만은,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려면 믿음은 말도 안 되지만, 그렇죠. 그
그러나 하늘의 진리는 이 믿음의 진리다. 라는 것을 재차 확신하고, 여러분, 매번 사단의 그 시험이 와서 네가 진짜 믿느냐? 이제 이런 것이 시험이거든요. 나는 내 네 꼬라지를 보니까 믿는 것 같지들 뭐요? 믿는 것 같지가 않다. 내가 나를 봐도 그 사단의 말이 맞아. 그래도 믿는다 이 말이야. 그 왜? 아들을 이미 피 흘리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것인가? 생명책에 내 이름은 있다. 그렇죠? 내가 완전해졌건 안졌건.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정말 알쏭달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그냥 사실대로 도덕적으로 오해를 하고 결국 야곱은 속여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사기치고 속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창세기 27장, 25장, 27장에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앞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